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여러분도 잘 아시는 KBS 인기 코미디 프로인 개그콘서트의 봉숭아 학당팀이 오늘 출연진을 전면 교체하고 스튜디오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같은 여의도의 새누리 당사로 옮겼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기에서 녹화를 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출연한 봉숭아 학당의 주연은 단연 꽃미남 김태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녹화가 시작됐는데요. 옥신각신하다가 김무성 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자 뒤이어 욕설이 오가는 등 소란 끝에 녹화는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나왔던 대사 일부를 소개합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도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한다. 이런 분 앞에서 매일 아픈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오늘 저 김태호가 유승민 대표께 드리는 마지막 고언이 되길 바란다. 이유 여하는 막론하고 콩가루 집안이 잘 되는 것 못 보았다. 유 원내대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나는 콩가루가 아니라 찹쌀가루가 되겠다는 말씀의 행동을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당과 나라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러자 원유철 정책위원회 의장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지난 월요일 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위원들이 유 대표 본인이 고민해보겠다고 했으니 지금 당면한 국회법 처리 문제나 추경안 등을 처리해가면서 시간의 말미를 주자고 이심전심으로 마무리했었다. 그런데 그 회의한 지 불과 3일밖에 안 됐다. 일주일이 지났는가 열흘이 지났는가.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도 너무들 하신다. 그러자 김태호 왈,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잘못 전달되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김무성 대표가 그만해! 회의 끝내겠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김태호 최고위원이 대표님! 김무성 대표 뒤를 돌아보면서 회의 끝내! 김태호, 대표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김무성,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이인재 최고위원, 김태호 최고위원 고정해! 그러자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학용 실장이 에이 XX야 그만해! 그러자 김태호 최고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치면서 아니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당을 어렵게 만들고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자 김학용 비서실장이 다시 일어서서 나가면서 그만해라 좀. 그 말과 함께 모두 퇴장해버렸습니다. 한강엔 녹조 라떼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메르스 확진자 한 사람이 오늘 다시 추가됐습니다. 수십 년 내 최대 가뭄에 농민들은 목이 타들어가지만 사대강은 물이 철철 넘치는데 논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출연진과 스튜디오를 긴급 교체한 봉숭아 학당의 이번 주 시청률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